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? 명성치 300만을 모아놨습니다. 만렙까지 안 쓰고. 아, 이제 이 캐릭터를 안 하게 될것 같은데. 보스 받기, 그죠? 그래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좋은 어빌리티였는데. 정말 꿀어빌이거든요.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안할 건데 굳이 어빌리티를 유지해서 뭐 하냐? 의견을 받아가지고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돌려보죠. 가장 이상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. 돌리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. 300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안 좋고요. 딱 봐도 안될거 같고. 두 번째. 겁지는 의미가 없고.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. 300만 썼는데. 자, 레벨더 공격력. 없지. 300만 썼는데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안 되는 거. 네. 계속 돌릴게요. 공속 1단계, 야. 굳이? 오케이, 굳이 공속 1단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. 공속 1단계. 아, 은은한테 좋은 어빌리티긴 한데. 이건 좀 고민해 볼 만하다. 은얼이 공속 하나가 부족해요. 쓸 윈보 쓰고 공속이 딱 하나 더 필요하거든? 그럼 물약을 먹거나, 아니면은, 뭐야, 이거 스킬 이름이 뭐더라? 아, 정령격서 극대화라는 스킬 써야 되는데. 조금 고민되네. 물약 하나 먹지 뭐 그지? 그렇게 합시다. 돌립시다. 크리 26%. 은월의 크리가 좀 부족하긴 해요. 그래서 제가 보공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. 이 자리를 제가 보공을 더 메꿀 수 있는 상황인데. 20%가 더 낫겠다, 그지? 차라리 쓸 거면 보공이 낫겠다. 보공을 채우면은 더 이득이죠. 저는 크리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딱 12%만큼 부족하거든요. 그러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지, 그지? 물론 이렇게 옮겨서 공격력으로 넣을 수 있긴 한데 다른 게 나을 것 같아요, 그죠? 돌려보겠습니다. 이건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뭐야? 보공이 뿐밖에 없나? 두 번째 줄 크리티컬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. 매소액 등량. 스킬 재사용. 굳이? 굳이? 스킬 재사용은 좀 의미 없을 것 같고요. 법지 47%. 스킬 재사용. 해피유. 인트. 덱스 40. 덱스. HP. 안 좋습니다. 자, 230만 남았구요. 재사용이 잘 나오네. 아웨. 없고. 두 번째 줄 크리가 제일 이상적인 거 같은데. 아액 20%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. 보스를 잡기 때문에. 또 아액만큼 좋은 거 같거든? 아액 20 쓸까? 의견 받고 있습니다. 어차피 보스 잡는데 아액 20이 최고 아닌가. 어빌 포인트요. 200부터 모은 거, 뭐라는 게요. 계속 모은 겁니다. 250까지. 난 데미지는 필요 없어요. 템이 최고 아니야? 아이기식 갑시다. 마음에 드네. 나는 괜찮은 것 같아.
보스는 어차피 대강 다 잡을만 하니까는 아액으로 가자. 보공 필요 없으니까. 자,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거. 돌리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있겠지. 제일 이상적인 거는 두 번째 크리가 아닐까 싶고요. 뭐지? 빠르게 돌리겠습니다. 와, 근데 300만 써도 두 번째 크립 보기 힘들겠지. 아예 최고 20%예요. 제일 높은 거니. 아, 막 줄어 들어갑니다. 와, 벌써 140만 대 들어갔고요. 아, 예, 생방입니다. 법지는 필요 없고요. 야, 120만 대 들어갑니다. 야, 뭐라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. 일반 데미지 프로 능력 제칠. 야, 110만 넘었습니다. 와, 두 번째 줄 크리 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. 쉽지 않더라. 일반 데미지. 아, 90만 남았어요. 80만 대. 85만. 82만. 매 9%. 한 30만 대 이하로 떨어지면은 고민해봐야겠다. 적정 수준 나오면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. 와. 20을 잡으면 첫줄 업이 좋은 다른 업 좋은 업을 못 얻음. 아, 그렇군요. 좋은 업을 못 얻는다. 아예 못 얻어요? 그럼 나 이거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? 돌려봅시다. 매액 10% 잠그면은 매액 내려가잖아요. 그럼 아액 매액 위치 스위칭이네. 저는 사냥으로 명탕 집어와가지고. 14%. 15가 맥스거든요. 근데 저는 매액이 필요 없으니까 돌려볼게요. 30만 남았네요. 20만. 적당히 나오. 와, 이게 옵션 뭐 보기가 힘드네. 내가 원하는 게 뭔데? 이거 어떻습니까? 기절 아무 결빙 행동 불가 상태에 공격 시 데미지 4%, 아래 법칙 9%, 어떻습니까? 요 정도 무난한 것 같네. 그래도 데미지 4% 더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. 그죠?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소소하게 이걸로 마무리할까요? 이제 14만밖에 안 남아가지고 더 돌리는 건 좀 힘들어 보이네.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습니까? 소소합니까?
괜찮네요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솔직히 말해서 크리가 제일 좋았고요. 세 번째는 모르겠다. 어쨌든 괜찮네요. 법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. 근데 이거 돌려서 뭘 만들어? 뭐지? 이렇게 어빌리티 300만 다 쓰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